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준벅입니다. 또 이렇게 이번 주에 만나 뵙게 됐네요. 약속대로 이번 주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곤충 채집이라고 하면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밖에서 채집을 못했고, 대신 이제 제가 지금 밤늦게 제 방 숙소에 왔더니 어떤 벌레들이 자꾸 날아다니더라고요. 아마 겨울잠에서 깬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릴 곤충은 부당벌레입니다. 부당벌레는 한국에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절지동물문, 이제 곤충강, 낙정벌레모, 그 다음에 무당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이고요. 총 한국에 대략 90여 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당벌레는 이제 친환경 농법에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천적곤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먹이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진딧물을 주로 먹고요. 유충 때부터 성충 때까지 진딧물을 주로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꼭 진딧물만 먹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곡물이나 다른 이제 작물을 가해함으로써 해충으로 생성된 무당벌레들도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무당벌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무당벌레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 아마 제가 봤을 때 칠성무당벌레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빨간 바탕에 검은 점 무늬가 있는 게 무당의 무늬와 비슷하다는 느낌 때문에 무당벌레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표주박, 표주박과 닮았다 해서 표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야, 이게 자꾸 도망치니까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으아, 엄청 빨라. 오케이. 그리고 무당벌레는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하면은 몸에서 어떠한 특정 분비액을 몸에서 뿜어요. 난 그게 6군데, 9군데 정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자료화면으로 제가 따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니? 무당벌레들이 겨울잠을 잘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겨울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무당벌레도, 절지동물, 곤충강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카메라 성능이 좋지가 못해서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제가 따로 체크는 해드릴게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은 저쪽 더듬이도 있고, 이쁘죠? 이 정도면은 이쁜 거예요, 곤충이. 여러분들 곤충,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충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하지만 무당벌레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차도 있잖아요.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에 있는 그 유명한 그 풍뎅이 차. 그것도 아마 디자인이 무당벌레로, 무장벌레의 이러한 이제 디자인을 보고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고요.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는 무당벌레의 종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종류의 무당벌레를 여러분들과 만나봤습니다. 집안에서 채집을 하다 보니까는 종류가 많이 잡히진 않았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다섯 종 외에도, 다섯 종류의 무당벌레 외에도 잘 아시는 칠성 무당벌레, 남쟁이 무당벌레, 노랑 무당벌레, 그다음 큰 28종 무당벌레는 되게 여러 종류의 무당벌레가 있고요. 참 뭔가 좀 아쉽네요. 이 정도만 보여드려요. 하지만 제 방송은 이번 주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고 더 흥미로운 곤충들을 채집을 해서, 아니면 사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이 친구. 야야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이게 출연료 줄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 안 돼. 가만히 있어. 오케이.